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수많은 김치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는다면 바로 이 여수 돌산가스로 담그는 김치라고 할 수 있죠. 미식가들도 한번 먹고 반해버리는 잊을 수 없는 맛 아닙니까? 특히 해풍 맞고 자라는 알싸하고 톡 쏘는 맛이 환상적인 여수 돌산 갓김치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갓김치에 들어갈 특별한 비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건청각 30g을 깨끗이 5번 씻어서 찬물에 1시간 담가놨습니다. 갓김치에 청각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 확 돌면서 기가 막혀 봅니다. 두 번째 비법, 추자도 멸치 생젓입니다. 갓김치에 이 생젓이 들어가면은 환장하는 맛 아닙니까? 세 번째 비법, 이 건고추입니다. 보통 이 고춧가루만 사용하는데요. 이 고춧가루하고 건고추하고 같이 김치를 담아보면요. 진짜 맛있어 보거든요. 먼저 갓부터 손질해서 절이겠습니다. 갓을 먼저 푼 다음에요. 전잎이 있는가 그거부터 확실히 봐야 되거든요. 아깝지만 이렇게 전잎은 딱 띄워주고요. 오늘은 갓 한 단만 담는 거예요. 작년은 제가 두 단 담았는데요. 오늘은 한 단만 담는 겁니다. 한 단이 1.7kg입니다. 무게에 따라서 양념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. 먼저 물 1리터 부어주세요. 그리고 천일염 반컵만 부어주세요. 이렇게 소금물을 녹여갖고 절이면은 빨리 절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소금이 다 녹았으면은요 갓 한 단을 넣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서 소금물이 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한 서너 번만 해주면은 이렇게 소금물이 다 묻잖아요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남은 소금 반컵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금으로 끝에 뿌리 쪽만 이렇게 수분이 뿌려주세요. 이렇게 딱 덮은 다음에 3시간은 절여줘야 됩니다. 3시간을 안 절이면은 갓이 밭으로 다시 가보거든요. 갓이 살아 움직여 버려요. 나중에 씻어보면, 절인 다음에 씻어보면은 갓이 살아 버려요 다시. 그래서 꼭 3시간을 지켜주세요. 중간에 두 번 정도 뒤집어 주겠습니다. 추자도 멸치 생젓 한 국자입니다. 물 200ml 한 컵 붓고요. 가스불 켜서 한번 끓여줘야 됩니다. 그러면 건더기가 싹 녹거든요. 이렇게 한번 끓어 올라오면은 가스불을 끕니다. 이따 식혀서 사용하겠습니다. 건고추를 살짝 씻어 왔습니다. 믹서기에 갈기 좋게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. 이 건고추 무게는 100g입니다. 이렇게 다 잘랐으면은 여기다 새우젓 한 스푼, 아까 끓인 생젓을 식혔습니다. 이렇게 싹 부은 다음에요. 건더기는 버려주세요. 멸치 액젓 3분의 1컵 붓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섞어줍니다. 잠시 20분 불렸다가 믹서기에 이제 갈아줄 겁니다. 네, 이렇게 잠시 두겠습니다. 돌산가 절인 지가 3시간이 지났습니다. 중간에 두 번 뒤집었거든요. 물을 받은 다음에 잘 헹궈줘야 됩니다. 사이사이에 흙먼지 같은 거 많습니다. 이런 데를 이제 잘 씻어줘야 됩니다. 다시 이렇게 물을 채워서 또 한번 씻어주겠습니다. 사과 반 개만 사용합니다. 양파 반 개 사용하겠습니다. 생강 한 톨 사용합니다. 마늘 반 줌 사용합니다. 건청각 30g을 1시간 동안 불려 놓은 겁니다. 이걸 이제 깨끗이 씻은 거라서요. 꼭 짜기만 짜면 됩니다. 이 청각은 진짜 엄청 깨끗이 씻어 갖고 불려야 되거든요. 잘잘하게 썰어주면 됩니다.
대파 한 대 사용합니다. 한 3cm 정도 썰면 됩니다. 찹쌀풀 7분대요. 굳어갖고 믹서기 한번 갈아줘야 됩니다. 건고추 불리놓은 거 믹서기에 바로 부어줍니다. 뚜껑 닫고 갈아보겠습니다. 믹서기에 간 걸 바로 부어줍니다. 여기다가 설탕 한 스푼, 매실청 두 스푼, 고춧가루 200ml컵에 한 컵입니다. 이리 갖고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. 청각이 들어가서 색깔이 빨갛진 않지만 맛은 최고 아닙니까?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최종 간이 엄청 중요합니다. 아따, 땡기는 맛이 나보네. 바로 여수 돌산가 양념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야, 기가 막혀 본다 진짜. 대파 한 대에 바로 넣어줍니다. 같이 이제 이렇게 섞어서 담을 겁니다. 익으면은 대파도 진짜 맛있거든요. 이렇게 다 섞어졌으면은 양념은 이제 한쪽으로 제낍니다. 양념을 이렇게 착착 발라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뒤집어 갖고도 바르고요. 드디어 여수 돌산 갓김치가 맛있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무나 안 알려드리는 비법 아낌없이 쏟아내는데 어떻습니까? 이젠 집에서도 맛있게 담글 수 있습니다. 사실 오늘 6시간 동안 가다 한 단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촬영해봤는데 야, 힘드네요. 식당 할 때 30단, 50단 이렇게 담을 때 비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내일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